맛있는 고등어 삼겹살 환기에도 집에서 요리하기 부담스럽다면 있잖아요 냄새 잡는 프라이팬의 혁신 후후팬 프라이팬의 혁신 연기 다운 자사 기존 모델 대비 폭탄 냄새 약 90% 벤젠 약 70% 감소 냄새 연기 잡는 후후팬 28cm 후후팬 1종 28cm 후후휠팬 1종 28cm 열광화 유리뚜껑 1종까지 후팬 총 3종 세트 부담없는 69,800원에 자동주문 1,000원 할인시 단 68,800원 한 달 13,760원 무이자 5개월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아니 고등어로 굽는데 이렇게까지 냄새 안 나면요 이거 노벨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똑같이 생각해요 정말 아니 이 세상에 어떤 후라이팬이 이럴 수 있어 후라이팬에 굴뚝 달고 나왔어요 언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후후팬 박수인인데요 진짜 냄새하고 연기를 하고 빨아들여서 후 하고 없애버리는 후후팬 대박 제가 만난 팬 중에 정말 노벨상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생긴 건 그냥 후라이팬이잖아요 네, 후라이팬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윤정이 지금 후라이팬을 네. 들고 나왔나 보다라고 하실 텐데 일반적인 후라이팬처럼 네. 생겼지만 네? 얘는 일반적인 팬이 아닙니다 저희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반 팬은 여기 있어요 이거는 보기 전에 네. 믿기 어려운 게 아 뭐 애들 네. 고등어도 해줘야 되고 맞아요. 갈치도 네. 구워줘야 되고 근데 요즘에 구워줘야 되고. 집에서 생선 냄새 때문에 고등어 잘 안 구워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예, 이게 생선 딱 올려놓으면 연기 아우. 막 나기 시작합니다. 예, 신문지, 야, 튀겨. 신문지 딱 덮었어요. 냄새. 불난다. 예, 뚜껑 있어. 뚜껑 어디 있어? 예. 막 뚜껑 덮습니다. 예, 뚜껑 막 찾아요. 막 연기 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연기가 납니다. 예, 이렇게 연기 나면은 네. 여러분, 이 연기가 뭘까요? 이 연기들이 다 뭘까요, 여러분? 이 연기들이 이 안에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다. 벤젠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잠깐만, 나 꺼도 예, 돼요? 꺼요. 예. 여러분, 진짜 좀 빼자. 이거 빼주세요. 잠깐만. 예, 우리 생선 이래서 잘 못해 먹잖아요. 집에서. 예, 제가요. 사실 네. 이론상은 오메가3 뭐 고등어도 많이 먹어야 되고 애들 생선 뭐 일주일에 두 번은 구워줘야 되고 삼겹살도 구워줘야 되는데 네. 후라이팬에 뭔가 하려면 네. 정말 뿌옇게 뭔가 많이 올라오죠. 맞아요. 담배를 안 피는 그 폐암 여성들 있죠. 조사를 해봤더니 80% 이상이 비흡연 잘해요. 네. 담배도 안 피는데 왜 폐암이 걸릴까? 네.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예,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고요. 진짜 항사먼지보다도 이 유해물질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 언니 그거 심각하다는 거 예, 뉴스에서 봤어. 그래 폐암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근데 알면서도 만성이 되니까 10년, 예. 20년, 30년, 40년 그냥 후라이팬을 그냥 써요. 그냥요. 네. 근데 여러분 진짜 후후팬이 나왔습니다. 이 후후팬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연기하고 냄새 심한 게 뭐예요? 생선 고등어. 구울 때. 네. 생선 구울 때. 생선 하나 얹어놨어요. 어머 연기 난다. 우와 연기 나기 시작합니다. 난다. 자 지금요. 예, 난다. 예, 불빛을 보셔야 돼요, 불빛을. 제가 뚜껑 닫습니다. 후후팬은 뚜껑을 딱 닫잖아요. 불빛이, 파랬던 불빛이 빨개지면서. 오! 예, 이게 지금 뭐한 건지 아세요? 오! 후후팬이, 후후팬 안에 굴뚝이 달려있어요, 굴뚝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솔직히 언니가 얘기하고 업체분들이 막 얘기할 때, 에이, 뭐가 그, 생긴 게요. 네. 구멍이 있는데, 이 네. 구멍 사이로 굴뚝으로 쫙.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타고 내려가요. 네. 타고 내려가서 아래쪽에 가스레인지 불꽃을 만나면 네. 말하자면 용광로 속에 잡차를 넣거나 불순물을 넣어버리면 녹아서 없어지듯이 그쵸. 안 좋은 유해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벤젠. 네. 네. 우리 막 여성분들 흡연도 안 하는데 왜 폐암이 걸리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네. 어디 가니. 예. 여러분 그냥 구우시면 네. 우리가 환기를 못하면요. 우리가 요리종이 나온 얘네들 어디 갔겠어요? 이게 지금 오 대박 지금 냄새 나나요? 연기 나나요?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죠? 가까이 와가지고 실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 안에 냄새하고 연기는 있어요. 근데 이 냄새 연기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밑으로 지금 빨개지고 있잖아요. 예 파란 불빛 빨개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 냄새하고 연기를 확 연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박수현 씨가 이렇게 말씀을 네. 하면 네. 유은정이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저는 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유 뭐 후라이팬에 굴뚝을 달 그게 무슨 말이야 몰랐어요. 몰랐어요. 고등어 어제 구워보고 그저께 삼겹살 구워보고 얘는 노벨상 줘야 된다. 최고의 제품이다. 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쓰는 후라이팬에 굴뚝을 단 거예요. 네. 냄새가 기존 자사 모델과 비교했을 때 후후벤이 90% 확 내려가고요. 네. 어머 엄마가 고등어 굽는데 냄새 모르겠어. 실제로 그럽니다. 벤젠 있죠? 벤젠 얘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WHO에서 얘 벤젠은 나쁜 걸로는 1급이에요. 진짜로. 예,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이거 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뭐가 벤젠이 나왔대 그러면 어머 안 되지 안 되지 예. 하면서. 근데 우리 집 주방에서 나고 있었던 근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시험 성적서를 보여드리죠. 네. 유은정이 느낌상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 벤젠이 없을 것 같아가 아니라 네. 실제로 다음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거 보면 기절하실걸요. 주방에서 우리가 요리하면서 불고기 살짝 볶으면서 고등어 살짝 볶으면서 네. 그냥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냥 네. 냅두시면 안 된다는 그쵸?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쓰셔야 돼요. 여기는 후후팬이 없는 집이라고 네. 생각하시고요. 이쪽은 후후팬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냄새 연기가 어디로 빠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 일반 팬에다가 이거 드라이 아이스예요.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연기를 많이 나게끔 제가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어 구울 예. 때, 삼치 구울 때, 생선 예. 구울 때, 불고기 구울 지금 때 지금 막 아무리 뚜껑을 덮어도 지금 연기가 마구마구 새가고 있죠. 엄마 나 오늘 소개팅 가야 예. 되는데 어떻게 예예 여러분 냄새하고 연기가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금 요즘에 창문 열어놓고 조리 못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빨래도 꾸리꾸리한 냄새 나는데 네. 뭐 하나 튀겨봐요 뭐 하나 구워봐 이쁘연 게 여러분 정말 제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맞고 생활하고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라고 조리하고 볶는데 네. 별의별 것들이 뿌옇게 나온 이 안에 예. 자동차 배기가스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 이거 뭐야? 이거 뭐냐면 렌즈 후드예요. 렌즈 예. 후드 보셨어요? 여러분 댁에 렌즈 후드는 안녕하십니까? 진짜 렌즈 이거 저희 집 거예요. 아이고 저희 집은 떼 갖고 온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 정도 되면 렌즈 후드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아무리 렌즈를 후드를 틀어놔도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다 마시고 있었던 것도 몰라요. 10년 동안 마셨고 20년 예. 동안 마셨고 똑같이. 30년 동안 마셨고 그러면 집밥 안 할 순 없어요. 그럼요. 예. 이거 지금 똑같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연기가 나게끔 해볼게요. 자 지금 연기하고 냄새하고 막 이게 지금 복합 예, 안 좋은 벤젠 다 나와. 예, 이거 생각해보세요. 뚜껑을 딱 닫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깨끗해요. 어디 하나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 지금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불을 딱 켜면 얘는 지금 딱 사라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죠? 그러니까 벤젠은 정말 맡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흡입해서도 안 되는 물질이고 네. 요리 중에 나온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 네. 사실 우리가 황사가 무섭다 하지만 심각한 건 조리 중에 나온 여러 가지 물질들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쓰면서 좋았던 것은 네. 깊이감이 좋으니까 이게 오븐처럼 저희가 후후팬을 예. 일반 팬하고 그릴팬 두 가지를 드려요. 근데 일반 팬도 깊이감이 깊고 저희가 드리는 이 그릴팬도 이렇게 깊이감이 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국물 있는 거 막 끓일 때도 연기 나잖아요. 좋아요, 그럴 때도 좋아요. 있고 너무 좋고요. 네. 홈이 있어요. 가장자리에 네. 홈이 있어서 여러분 그 얘는 그냥 컨벡션 오븐처럼 드셔도 돼요. 약간 스팀 오븐, 예, 스팀 오븐처럼 네, 네. 물을 좀 넣어요. 물을 여기 약간 가장자리에 물을 좀 부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이렇게 두툼한 통삼겹을 제가 넣을 거예요. 깊이감 좀 봐주실래요? 넓이감 좀 봐주실래요? 진짜 예, 넉넉하게 들어가죠. 이러면 자, 각종 뭐 6, 야채까지 다 먹겠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후후팬 뚜껑을 딱 제가 맞물려서 뜰게요. 그럼 냄새하고 연기가 어디로 가느냐? 밑으로 내려가서 다 연소가 되기 때문에 네. 냄새 없이 연기 없이 유해물질 벤젠 없이 요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냄새와 연기와 벤젠들은요 네. 녹여서 없애줘야 됩니다. 맞아요. 정말 과학적인 원리. 근데 심지어 네. 여기가 실리콘 패킹이 잘 돼 있어서 가장자리가 정말 촉촉하게 구워지는데 이거 한 네. 번만 구워보세요. 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뚜껑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실리콘 가장자리다. 실리콘 패킹이 짱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냄새하고 연기를 얘가 또 한 번 잡아줍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 담당 그 요리사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얘를 써봤더니 조리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조리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요. 후라이팬에 구운 거예요. 구웠더니 세상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머 왜냐하면 이거 보여줘야 돼. 거친 까실까실. 아유, 보세요. 맛있겠다. 이거 뜯어보면 진짜 맛있는데. 거친 부분이요. 콜라겐. 까실까실까실까실. 네. 자 그리고 속을 보여드릴게요. 속은 이렇게 촉촉하게. 아, 이때가 맛있잖아요. 진짜로. 이게 맛있잖아요. 네. 육즙 보이실까요? 육즙이 살살살살. 이런 거 집에서 한번 구워봐요.